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AI로 대표되던 반도체 증시가 위기를 맞고 있죠. 금요일날 엔비디아가 10% 급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만 급락한 게 아니고요. ARM도 16.9% 빠졌거든요. ARM은 여러분 잘 아시는 RISC, 리스크라고 하죠. 설계 자원이지 않습니까? 설계 IP인데, 요거를 제공을 해서 이제 라이센스 P를 얻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두 회사가 급락을 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죠. 그 이유는 뭐냐 하니까 TSMC에서 앞으로 파운드리 수주 전망이 원래는 전년 대비해서 20% 증가할 거라고 했는데 10%대로 낮추면서 파열음이 일어났고요. ASML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고 발표를 했죠. 수주 잔액이 급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가장 큰 문제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인데요.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보통 10일이나 11일 전에 과거 같으면 예비 실적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생략하면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 실적이 좋았다면 예비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을 리가 있냐. 뭐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23.14%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가 쓰리콤보가 되면서 엔비디아까지 영향을 주었고요. 장 초반에는 뭐몇 퍼센트 안 빠졌거든요. 3, 4% 빠지다가 중반 이후로 계속 하락폭이 확대돼서 기록적인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ARM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조정 있게 지속이 될것 같고 지금 국내외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게 물가 문제, 요거하고 맞물리고 거기다가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공방이 실제적으로 서로 상대방의 영토에 미사일을 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드디어 원래 섀도우 워라고 해서 암묵적인 룰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본토에는 미사일 공격을 하지 않는 걸로. 근데 이번에 그게 다 깨졌잖아요. 그래서 암울하게 보는 쪽에서는 이게 장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을 해쳐서 유가에 이 앙등을 불러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는 거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계속되니까 패드에서 금리를 낮추지 못하고 있고요. 그런 점들이 이제 누적된 상황에서 이 쓰리콤보가 터지니까 업신데 덮침격으로 대장주들이 급락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런데 냉정하게 이제 우리가 이때는 희망이 없느냐? 과연 과거처럼 조정이 몇 개월 지속되느냐? 저는 길어야 조정이 1, 2개월, 길면 한 2개월, 짧으면 1개월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주된 요인 중에 이제 하나를 보면 인플레이션 요인이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다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국내 언론은 가짜 회사들이 카카오, 그러니까 코코아와 콩을 가루로 만든 게 카카오인데 어쨌든 코코아하고 카카오가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금 가짜 회사들 롯데라든가 오리온이라든가 삼립에서 이런 빵, 그다음에 과자 이런 가격을 올린다고 이렇게 연이어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생필품 가격이라든가 식료품 가격이 계속 우리나라는 급등을 하고 있어서 그런 요인을 부각을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보면요. 의외로 인플레이션 요인은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 상품 선물 중에서 유가 선물하고 구리 선물 정도만 앙등을 하고 있지요. 나머지는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선물 시장이 올해 임발부 돼 있기 때문에 차분히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과거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에 전쟁이 발발된 초기에는 밀 가격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방송에서 밀 가격이 폭등했다고 난리가 났던 게 기억나실 텐데 또 그때 한 가지 기억나시는 게 인도네시아에서 수출하는 팜유의 수량을 제한하면서 국내 식용유 품귀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었던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밀 선물, 그다음에 설탕 선물, 그다음에 대두유, 대두하고 대두유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두 상품인데 대두유가 우리 식용유 중에서 가장 대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대두유 또 팜유 다 안정화되어 있다 이겁니다. 차트가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안정화되어 있어서 이렇게 약간 꿈틀꿈틀대고 있는 원유 선물이나 그 다음에 구리 선물하고는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면 니켈 선물이나 알루미늄 선물은 어떠냐? 그것도 안정화가 되어 있거든요.
약간 뭐 밑에서 고개를 들 정도지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예, 지금 인플레이션 요인을 보면요. 미국에서 주거비라든가 이런 게 잡히지 않아서 그런데 에너지 가격하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인플레이션 요인이 뭐 자꾸 불거지고 있는 건데 냉정하게 보면 밀선물, 설탕, 대두유, 팜유 여기다가 또뭘 붙일 수 있냐면요. 원면 선물이라고 있거든요. 카튼 넘버 2라고 있습니다. 원면 2등급이라고 하는데 이 선물 가격도 안정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과거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다음에는 이것도 굉장히 급등을 했었습니다. 지금 요거 필수품들이 안정화되어 있어서 저는 인플레이션이 조만간 잡힌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주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정반대의 이야기인데 객관적으로 선물 차트를 보면 그렇다 이겁니다. 안정화가 돼 있는데 이상하게 인플레이션 요인이 잡히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거비, 또 글로벌하게는 유가 선물 때문에 그런 건데 그두 개가 잡히면 지금 이게 안정화가 돼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물가가 잡힐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내는 어떻게 됐냐? 왜 이런 게 안정화되어 있다고 하면 왜 국내에 채소 가격이나 과일 가격은 계속 급등을 하느냐? 저는 그거는 국내 정부의 무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별로 이게 민생에 밀착해서 태클을 걸어서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을 총선 전에도 보이지 않았고 총선 이후에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적은 외부에 있는 상품 가격이 아니고 내부에 있다 이겁니다. 적은. 정부가 지금 실수를 하고 있다. 과거처럼 군사 정권이 됐든 아니면 문민정부가 되었든 태클을 걸어서 어떤 유통구조를 개혁하고 물가를 낮추는데 총진력을 해야 되는데 뭐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넋을 놓고 있거든요. 그런 요인들이 지금 인플레이션 자극해서 방송을 타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국제 상품 선물 가격은 안정화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런 점들이 저는 현 상황을 그나마 낙관적으로 볼수 있는 희망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고요. 네 번째가 이제 중동 전쟁은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요거는 지금 보니까 소강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고 싶었으면 대대적으로 폭격을 가해서 엄청난 피해를 냈겠죠.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사전적으로 통보를 한것 같고요. 핵시설 옆에 일부의 시설만 공격을 한것 같고, 인명피해도 보도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쩌면은 짜고 치는 약속 대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이 요인으로 인해서 조정은 한두 달 길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요인은 크게 두렵지 않다라고 냉정하게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요인이 안정화되기까지 한 달, 두달 정도면 저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TSMC가 여전히 추가 투자를 서두르고 있거든요. 지금 코어스, HBM하고 GPU를 묶어주는 2.5D 패키징, 여기에 이제 핵심이 인터포저를 생산해서 그 위에 얹어가지고 완성된 칩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수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수율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 일단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인터포저 생산량이 얼마 되지를 않거든요. 아마 이 생산량은 인터포저를 물리적으로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고, 요거를 생산해서 얹어가지고 패키징하는 그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공장의 연간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군데를 증설을 한다고 하는데, 총 21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그래서 이런 것이 여전히 레거시가 지금 엉망이라 하더라도 AI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스타게이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한 거. 2028년까지 총 135조 원을 들여서 우리나라 돈으로 데이터 센터를 때려짓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이 스타게이트 이런 걸 보더라도 AI에 대한 천문학적인 투자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 핵심 AI주를 살게라고 보입니다. 여기서 핵심을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핵심이냐면 이번에 하락이 한 달, 뭐두달 되면은 기관 투자가들이 좋다고 이제 생각해서 억지로 붐을 일으켰던 중소형 종목 중에 실제로 체력이 되지 않고 어떤 기술이나 실적보다 더 과대평가된 종목들이 추풍 낙엽처럼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속가내는 작업이 되는 거죠. 우량주와 그렇지 못한 주식을 속가내는 작업이 이번 하락 시기에 아주 잔인하게, 냉정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한 달, 두달 조정이 지속되면 핵심 AI주를 아주 싸게 편입할 좋은 기회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실탄을 가지고 대비를 하셔야 되고, 패션에 따라서 움직인 종목을
많이 편입하신 분들은 비중을 좀 줄여서 전략을 달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주거비하고 유가 때문에 그렇다는 걸 한 번 더 상기하시면서 유가 흐름을 잘 보시면 매입 시기를 잘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